장사를 하시나 봐. 나한테는 무슨 물이 이렇게 물하고 연관된 거를 장사를 하시는 것 같아. 무슨 생선이나 무슨 그 가게에서 떠갖고 와가지고 뭐 횟집 장사인지 뭐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건지 그런 장사를 하시는 것 같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네. 아, 그게 제가 지금 타격을 안 보면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장사가 안 되니까 그거를 좀 옮겨 볼까 싶어서요. 네. 그거 그게 옮기려고 왔죠. 옮기려고. 지금 시장 안쪽에서 시장까지 하여튼 시장 안쪽에서 하긴 한데 좀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이렇게 왕래를 한다고 그래요. 지금 내 눈에 보여주기를.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쪽 이게 북적북적한 데서 내가 조금 장사를 하시나 봐. 근데 조금 3, 4년 전부터 조금 사장님이 마음이 많이 떠 있어요. 가게도 떠 있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 많이 힘이 들고 그렇게 들어와요. 지금 왜 아니 지금 솔직히 그 안에서 장사할 때는 이제 많이 힘들어요. 솔직히 사람들도 요즘 시장에 오지도 않고 이제 좀 바깥으로 나가면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죠. 아 근데 그렇게 밖으로 나가가지고 좀 대로 쪽으로 나가가지고 이동해가지고 이사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제 꾸미면은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집안에서는 아니 계속 거기서 하고 있었어요. 장모님이. 장모님이. 네. 근데 왜 장모님이 거기서 하신다고 같이 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왜 장모님이 거기서 왜 안 보이지? 아니 장모님은 어차피 제가 도와드리는데 못하러 나와서 그렇게 완전 힘든 일이에요. 힘드니까. 예, 힘드니까 못하러 나오실 필요 없고. 그치.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그렇죠. 그러네. 근데 왜 장모님 얘기를 하는데 왜 순간에 짜증이 나고 열받지? 이건 뭐지? 장모님이? 아니, 짜증이라기보다는 제가, 아니, 장사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거기 좀 이제 제가 한다고 하고, 제 와이프랑 같이 하는데, 자꾸 나와가지고, 아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은, 아니, 제가 뭐 어떻게 하라고요? 약간, 좀 집에서 편히 쉬시고, 와이프랑, 아니, 와이프 없어도 돼요. 저 혼자도 충분히 하는데, 그걸 자꾸 와서, 자꾸 와가지고, 터치하시니까. 그래서? 예. 집에 계시는 게 편하지. 쉬시라고? 그죠? 왜 자꾸 짜증이 나지? 힘들어서 그치, 뭐. 그치? 아니 저도 힘든데 자꾸 나오셔가지고 이게 한마디 한마디 하시면은 저도 아니 일이라는 게 그게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한국에서 이제 바로 가져와가지고 이것저것 여기 사람들 시켜가지고 해도 뜨고 막 그래가지고 아니 그거 다 보고 정리하고 하면 힘들죠. 착하시네. 아니 그런데 자꾸 오셔가지고 자꾸만 한마디 두마디 아니 한두 마디 하면 괜찮아요. 근데 계속 뭐라고 하니까 저 좀 솔직히 짜증 나요 말이. 말 그것 때문에 좀 그것 때문에. 네. 예. 진짜로? 아니 그거 아니면 뭐 특별히. 진짜로? 그것 때문에? 아니 그거죠. 뭐 어떻게 보면. 아저씨가 그 가면을 쓴 얼굴이 들통날까봐 무서워서 장모님을 집에다 놓겠지. 아니 무슨 가면이라뇨 제가. 아니, 일 힘든 게 하는데, 아니,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저 열심히 하는데, 자꾸 안에 장모님 오셔가지고 그러시면은, 아니, 주변 사람들 그렇게 좋게 안 봐요. 저는 좀 열심히 한다고, 아니, 주변 사람들 칭찬받는데 무슨 가면이에요? 시장에서는 천하의 착한 사이죠. 그쵸? 아니, 천하의 착, 아니, 집에서 착해요. 집에서 착해? 예. 얼마만큼 착해? 아니, 집에서 계시는 것만 해도, 이제 편히 모시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러시니까, 가끔씩 솔직히 좀
짜증도 내죠. 웃기고 있네. 아니 그게 웃긴 거 아니에요? 아니, 웃긴 거 아니냐고. 뭐가 웃긴지 저도 몰라요? 몰라요? 시장에서 장모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남들의 눈이 내 시선에 꽂혔을 때 정말 내 부모님처럼 모시고 있었겠지. 근데 그게 자꾸 관심이 너무 집중이 나한테 100% 쏠리니까 장모님을 집에다가 그냥 가둬놓은 거랑 마찬가지잖아. 장모님 집 바깥에 나왔어요? 나와봤어? 바깥에 나와서 생활해요? 아, 집에다 가둬놨잖아요. 아니 가둬놓... 밥은 제대로 드려요? 식사는 제대로 드려요? 아니 뭐 잘 챙겨 드시겠죠. 그건 집에 계시니까. 저는 일 때문에 밖에서 지금 정신없는데 그런 것까지 어떻게 챙겨요 제가. 그리고 본인이 장모님이 그 가게를 다 갖고 놓고 읽어놨더니 당신이 뺏었잖아. 아니 뭘 뺏어요. 그 저기 도와드리는 건데 지금. 지금 당신 명의로 돌려놨잖아. 옛날에는 장모님 명의였잖아요. 아니 내 말 틀려요? 아 나이도 좀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돌려놨자 당신이. 아 어차피 가실 분이에요. 가실 분 그거 조금 가게 그 얼마나 사신다고. 아휴 장모님이 지금 당장 내일 모레 가신대요? 아 그래도 연세쯤 있으시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한 거죠. 그거 당신은 내일 갈 준비해? 아니 미리 준비하는데 똑같은 거잖아. 아니 이제 미리 준비해가지고요 장모님도 집에서 편히 계시면 좋은 거죠. 뭐 그걸 뭐 그렇게까지 보시니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아니 그거 뻔뻔하기는 그 말하시면 안 되죠. 어차피 저도 지금 장사하는 입장이고 아 제가 벌어가지고 그냥 집세 내고 전기세 물세 뭐 다 내고 그러는데 그걸 민망하지 않아요? 시장에 나가면 민망하지 않아요? 사람들 눈에 민망하지 않아요? 여기 가슴에 찔리지 않아요? 아니 가서 저 동네 저기 거기 시장 사람들 다 저보고 좋게 얘기하는데 아니 뭐가 찔려요 제가. 아 세상에. 아니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정말. 아니 그래도 제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옛날 쬐끔했어요 진짜 쬐끔. 장모님이 그 되게 지저분하고 깨끗하게 아주 크게 해놓은 게 전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도요 장모님이요 장모님 얼굴 보고요 그 당벌레들이 지금 날까지 팔아주고 있잖아요. 누구 덕에 살고 있는데. 그건 네. 맞긴 한데요. 인정 좀 할 줄 알아요, 사람이. 아니, 진짜. 그래놓고선, 응? 장모님을 내가 모신다고 집에다가 모셔놓고 그렇게 방치해요? 당신이 사람이에요? 아니, 방치라고 하니 뭐, 알아서 잘 드실 텐데. 저도 바빠요. 이빨이 없잖아요, 이빨이. 아니, 이빨이 없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장모님 이빨이 다 썩어가지고 씹을 수가 없게끔 지금 돼 있잖아요. 물 말아서 먹잖아요. 그게 영양분으로 들어가요? 그런 분을 방치했잖아요. 지금 빼짝 말랐잖아요. 아니 알아서 챙겨 드셔야지. 그걸 제가 언제까지 다 챙겨 드리려고요. 진짜 짜증나네 진짜 씨. 아니 장모님이 알아서 집에서 챙겨 드리고 물에 물 말아 드시던 어떤 걸 챙겨 드시고 저번에 이빨 조금 뭐 아프다고 한 거 병원 가시라고 조용히 갔다 오시라고 밖에 위험하니까. 진짜 대화가 안 통하네 짜증나게. 아니 그거보다 지금 이제 그 저기 대리변으로 좀 이사 좀 하려고 해요. 에? 와이프랑 얘기해가지고 이사하려는데 와이프도 솔직히 나와서 일하는 거 별로 없고 제가 다 해요.
장모님 쌈짓돈 걷어다가 거기서 보태쓰려고 당신 그거 갖다 보태서 나와서 가게 차리면 당신 쫄딱 망해. 정신 차려 이 아저씨야. 아니 어차피 이사하고 그 옮기는 건 장모님 돈이 좀 들어가긴 하죠. 한데 그게 망해요? 아 정말. 당신 이동수가 없는데 올해 이사를 다른 방향으로 잘못 갔다가는 당신은 쫄딱 망하라는 해야. 남의 돈 갖다가. 아니 그게 무슨 남의 돈이에요? 저희 장모님 돈이지 뭐. 그거 가지고. 장모님이 준대? 아, 잘 얘기하면 주시겠죠. 이거 지금 아, 시장 안에 사람 안 다녀요. 좀 큰 대로로 나가서 해야지. 아니 조금이라도 저쪽 대로 쪽에 자리 좋은 목도 좋은 데 잡아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모자르긴 해요. 그거. 근데 아 장모님한테 좀 잘 얘기하면 아 저번에 얘기했는데 별로 좀 그렇게 안 좋아하시긴 해도 어차피 주셔야 할 거예요. 지금 이런 지금 장사 제대로 하려면은 가게 망해요 이러다가. 그게 뭐 장모님이 제가 얼마나 잘못했다고. 아, 뒷골 땡겨. 아니요. 저도 먹고 살려고 이러는 건데. 그거 가지고 좀 솔직히 장모님 좀 어? 집에서 좀 혼자 못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 바빠서 아니 뭐 집에서만 계시게 하고 그것도 예, 그 본인은 바깥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가요?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가면서 아니 아 맛있는 거 가면 그냥 먹는 대로 먹잖아요. 끝나고 뭐 거기 상인들하고 한 잔도 할 때도 있고 아 그거하고 뭐 아 장모님 알아서 챙겨 드시겠죠 뭐. 사람이 아니다. 아니, 전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요. 하여튼 지금 이동수가 없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진짜 망해요? 거기 이사하면? 네. 아저씨 이런 데 전보러 다니지 마. 막 짜증나려고 그래. 아니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전보러 다니지? 아니 그거를 어떻게 아저씨는 이동수가 없어요. 올해. 근데 지금 어거지로 이동하는 거잖아. 어거지로 좋은 터 잡아서 좋은 건물에 들어가서 허세 부리려고 들어가는 거잖아. 아, 뭐 허세 지금 아, 진짜 자꾸 이상하게 물어봤는데 아니요. 그 허세가 아니라 어? 돈 좀 더 벌고 그래서 잘 모시고 저한테 이사가고 그런 거 하는데 뭘 아 무슨 허세입니까 그게 요즘 장사 안 되는 거 뻔히 하시잖아요 요즘 아저씨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잘 되면 잘 돼 아니 시장을 아니 제 아 진짜 가게 오면은 진짜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사람이 안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사하려고 하는 거고 아저씨가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아저씨 가게에 사람이 안 끌겄지 아니 자꾸 이상하게 들어와 모르시는데 아 저기 그럼 장모님을 그렇게 내쫓아놨는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짜증나 가세요! 아유 정말 아 하여튼 이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돼요! 안 되지? 아 예 알겠어요 하여튼 아...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이상하게 보고 있어 사람을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아, 짜증나 아니요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꾸만 여보세요 아저씨가 한 행동을 좀 생각해봐 내가 잘못했다고 말만 하지 말고 아니 가세요 가세요 아 정말